보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동안 생체 인증 기술이 큰 주목을 받아왔죠. 그런데 생체 인증 기술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 인증 장치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돼 국제 인증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한동안 패스워드를 대체하는 인증 수단으로 생체 정보가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안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 스마트 카드 방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된 키 정보를 카드에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킹 우려가 없는 국제 표준 규격의 인증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국제 상호 연동 시험에서 스마트 카드를 스마트폰에 터치하는 방식과 스마트워치 인증 장치, 아이폰 지문 인식 등 세 가지 방식이 국제 인증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고 그리고 생체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소유 기반 인증이라든지 하는 그런 강한 인증 수단을 쓰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경우 차를 빌리기 위해 차 앞에 선 사용자는 인증 서버로부터 보안 토큰을 발행받아 스마트워치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블루투스나 근거리 무선 통신만을 이용해 편리한 출입 통제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은행 거래 시 그동안 사용하던 패스워드 대신 지문, 얼굴, 목소리 등 다양한 생체 정보로 쉽고 안전하게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파이도 인증 후속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생체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단말 하드웨어에 저장해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나 사생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이 파이도라는 국제 표준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융통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안장성 측면에서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 인증을 받은 이 기술들은 그동안 14개 기업의 기술 이전을 마쳤고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증장치 보안 강화와 인증수단 다양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